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랩비의 시즌2에 이제 캐스팅 오디션에 참여한 래퍼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반응들이 되게 좋았어요. 다른 래퍼들도 좀 올려달라라는 이제 메시지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 오디션에 참가한 래퍼들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보는 래퍼들의 퍼포밍을 보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 계정에 있는 비디오로 리액션을 하면 좋지만 저작권이 아마 차단되거나 제가 경고를 먹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정에 있는 비디오를 좀 러한 버전의 비디오를 좀 보려고 해요. 바로 오비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토 이 래퍼도 인기가 진짜 많죠. 저 이 래퍼가 랩비에서 출연한다고 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미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 오비토라는 래퍼는 좀 성공한 래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랩비에서 나왔어. 이제 한국 쇼미더머니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사실 출연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자신의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래퍼들이 가끔 쇼미더머니에 출연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걸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그리고 나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오비토가 이 TV쇼에 출연하려는 목적이 뭔지가 되게 궁금해지는데 어찌됐든 활약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비토 또한 뭐 여러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이 오디션에 합격이 돼서 TV에 출연한다면 우승 후보의 자격이 있는 래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오비토의 오디션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Yeah. 라이브 퍼포먼스가 되게 좋다. 호흡에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 진짜 안정적인데? 잘하는데? 오. 비트를 두 개를 갖고 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건가 봐요? 이거는 굉장히 팝적이네. 예전에 오비토의 C-Chains에서 보여주던 스타일의 연장선상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오비토가 데프잼 비엔남 소속이잖아요. 아무래도 데프잼 비엔남의 간판 랩스타이기 때문에 또 책임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잘 봤습니다. 괜찮은 무대였어요. 안정감 있었어. 막 임팩트 있는 건 아닌데 베트남 래퍼들 사이에서도 또 성공한 래퍼 아니겠습니까? 역시 성공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안정적인 퍼포먼스가 좀 인상적이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자 화제의 참가자, 많은 분들이 뜨거운 지지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참가자 타미테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랩비엣 오디션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타미테오의 재능이라면은 패스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래서 이번 랩비엣 2가 진짜 영화 제목처럼 얘기하면 스타워즈예요. 진짜 한다는 실력자들이 너무 많이 다 이번 시즌에 몰려드니까 진짜 이거는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 확실히 시즌1의 그 성공 때문인지 많은 래퍼들이 어찌됐든 뭐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니면은 경제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 자신을 한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시험해보기 위해서 뭐 여러가지 목적들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와 진짜 기대돼요. 그러면은 타미테오도 한번 퍼포먼스를 볼게요. 오토튠 사용한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톤 자체가 자체적으로 목소리가 오토튠이 된 것 같아. 타미테오 관련된 영상이 좀 이렇게 짧은 영상인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타미테오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미솔, 뭐 릴 웨인도 여기 출연했다고 알고 있고 진짜 여기서 얼마나 많은 래퍼들이 TV쇼에 나오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요. 보통 이제 멘토들이죠. 멘토들한테 몇 명의 래퍼를 데리고 있을 수 있지? 5명인가? 6명인가? 그 정도 되지 않나요? 4명의 코치들이잖아요? 그러면은 16명에서 20명 정도의 래퍼가 TV쇼에 나오게 되겠죠? 아 기대가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TV쇼였어요. 왜냐면 물론 래퍼들의 퍼포먼스 중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든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되는 TV쇼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러한 그런 힙합 음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방송사가 최대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해. 힙합 음악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음악들을 그래도 TV쇼에서 퍼포먼스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즌1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타미테오도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